안녕하세요. 송호 유미당입니다. 여기는 이웃집 고구마밭입니다. 여기 해마다 이제 고구마를 심고 고구마도 맛있고 고구마가 여기 잘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평밭이라 좀 습기도 있는 밭인데 지금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구마 싹이 전부 이렇게 시들어 가지고 축 처져 있습니다. 싹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새 비가 안 와가지고 계속 타가지고 요 고구마밭이 훤하게 드러났습니다. 지금 올해 장마 기간에도 비가 왔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땅이 수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밭이 바짝 말라가지고 요즘 고구마가 한창 생길 때인데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소나기도 계속 온다 그러고 소나기도 오지도 않고 올해 올 장마는 예년과 달리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. 이 고구마뿐이 아니고 모든 농작물이 다 지금 날씨가 더워서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해서 이제 수확량 감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지금 앞으로도 비 온다는 얘기는 없는데 하루속히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런 상태에서 좀 싹이 좋으면은 가리도 좀 뿌려주고 하면 좋은데 이 지금 이제 수분이 없는 상태라 지금 이파리도 다 시들고 앞으로 며칠만 더 비가 안 오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고 고구마가 이제 더 타가지고 이제 그 고구마 앉는데 이제 많은 이제 피해를 보겠습니다. 여기도 저기까지 다 고구마밭인데 지금 다 시들어가지고 이파리가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지나가다가 하도 제가 안타까워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딴 데도 다 농작물들이 장마 기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날씨는 또 굉장히 무덥고 그래서 이 가뭄 피해가 극심합니다. 오늘은 지나가다가 이웃집 밭인데 이 고구마가 수분이 없어가지고 이파리가 다 시들어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지금 고구마 한창 생길 때인데 수분이 없어서 고구마 앉는데도 이제 많은 도움을 못 주겠습니다. 하루속히 비 올 날을 기다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물을 대주실 수 있으면 물을 고랑이라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이게 비가 나서 좀 가뭄이 심할 때는 원래 고구마는 물을 잘 안 대는데 고랑이라도 물을 조금 대주면 도움은 되는데 아직까지 며칠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